light 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it ha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일상의 갤러리가 있는 컨티뉴 아트 샵. 네, 저는 그림 읽어주는 여자, 쇼호스트 겸 컨티뉴 이사, 네, 김유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요즘에 네, 컨티뉴 아트 샵에서 꾸준히 라이브 방송하고 있다 보니까 블루밍데이라고 해서 네, 저희에게 좀 마음껏 해봐라 하고 네이버가 선정을 해주셔서요. 네, 이렇게 또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블루밍데이 때는 세일 좀 많이 하라고 그래서 오늘 완전히 특가로 보여드리고 있는 시간인데 오늘의 주제는 앞서도 보셨겠지만 제가 완전히 여기 해바라기 밭에 와 있습니다. 전부 해바라기. 3월에 이사도 많고 또 뭔가 시작하는 또 희망찬 달이기도 하니까 해바라기 기운을 잔뜩 받아가시라고요. 해바라기 전을 열었습니다. 워낙 그 컨티뉴 아트샵에서는 해바라기에 대한 거 워낙 많이 하고 있었는데 잘 팔리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또 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처음 보여드리니까 오셔서 구경하시고 네,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 들어오는 해바라기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해바라기 작품들 아마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냥 이름 모를 액자에서도 보셨겠지만 오늘 보여드리는 해바라기의 전 다 작품은 작가가 그린 네, 작가의 작품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너무 예쁘다. 그리고 기품이 다르다.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아마 그동안 못 보셨던 해바라기의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추천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예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우리 집의 인테리어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작품 고르시면 되고 또 하나 사이즈 선택하시면 되고 또 하나 그냥 처음에 딱 봤을 때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어머 나 이게 좋아 그러면 그 기운을 받아가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걸로 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블루밍 데이의 이 컨티뉴 아트샵의 해바라기 전 가격을 얼마나 깎아놨는지 저도 아직 못 봤어요. 네. 가격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면서 네, 작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해바라기 캔버스 액자. 액자의 가격이 이 가격이에요. 300에 300 사이즈. 30cm 자를 네, 상상하시면 돼요.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자, 요게 2910원. 2910원. 자, 우리 지프사님이세요? 네,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네. 목록에 있는 것만 할인되는 건가요? 해바라기 특집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해바라기. 저희가 목록에 있는 제품들은 더 할인을 하는 거고요. 네, 요거 말고 굿즈들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굿즈들도 저희가 또 할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방송 때 또 쿠폰을 저희가 또 쏴드리고 있는데 그 쿠폰을 다운받으시면 요래저래 더 알뜰하게 알림 쿠폰 따로 있고 라이브 쿠폰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개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받아보시고요. 자, 우리 집사님 또 보여드릴게요. 자, 가격 어떤 게 마음에 드시는지. 300에 300짜리가 2만 원대 보여드렸죠? 400에 400짜리. 요거는 43,000원. 43,010원까지 나오네요. 원래는 5만 원짜리가 요 가격에 나오고요. 사실 제 뒤에 있는 사이즈가 요게 600에 600 사이즈입니다. 사람 뒤에 있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데 요 정도, 예. 안 작습니다. 네, 거실에 걸어둘 만한 사이즈인데 68,000원. 68,010원. 네네. 68,000원이라고 좀 할게요. 네, 대략 68,000원에 가능한
완전히 할인 특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집사님. 자, 이렇게 800에 800짜리도 있고 1m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업 집에 선물하시거나 이 해바라기 그림은 식당 개업, 병원 개업, 사무실 개업 어디든 다 어울리거든요. 자, 요게 800에 800짜리는 128,000원. 그다음에 1m에 1m는 198,000원. 이것도 원래 24만 원대의 가격인데 거의 얼마예요? 4만 원 이상. 네, 할인 효과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A4로 가겠습니다. 직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A4 사이즈. 제가 여기 저쪽에 있는데 A4 사이즈가 17,000원. 원래는 A4 사이즈는 저번에 1월 5봉도 사셨어요. 집사님. 닉네임을 바꾸신 거 아닌가. 네, 1월 5봉도 때 제가 판매했던 거 기억나는데. 네, 감사합니다. 또 오셨군요. 아마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받아보시니까 훨씬 더 예쁘셨죠? 네. 자, 해바라기 A4 사이즈는 17,000원대. 자, 오늘 용 그림 사려는데 평소보다 할인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좀 쿠폰을 좀 매겨놓을까 싶어요. 내 닉네임 바꿨어. 네. 용그림, 제가 보여달라고 하면 용그림도 좀 가져올게요. 좀그 할인을 좀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게 잘안 되는 건가요? 지금? 네. 집사님 가지 마시고 저랑 함께 네, 조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4 사이즈 가격 17,000원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A3 사이즈가 33,000원대입니다. A3 사이즈에 33,000원대. A2 사이즈가 제 옆에 있는 사이즈예요. A2가 4510원. 네, A2가 4510원. 이렇습니다. 원래는 5만 원인데 만원 가까이 할인. 자, 그 다음에 이제 A1 사이즈는 제법 큰 거예요. A1 사이즈는 96,000원. 네, 이것도 원래 10만 원 넘어가는 거. 그리고 A0 사이즈가 이렇게 직사각 사이즈 중에는 가장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18만 4천 원까지 22만 원짜리가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굿즈가 다양하게 뭐 달력도 있고요. 자, 해바라기 굿즈 10% 할인 쿠폰 증정해 드리고 그다음에 캔버스 액자는 완전히 저희가 가격을 내려놨죠? 네, 기존에 못 봤던 가격.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0%부터 20%까지 좀 아, 다양하게 있는 것 네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거는 10%를 먹여놨고 어떤 거는 20%가 먹여지니까 네, 그냥 할인 특가. 이게요, 저희가 뭐한뭐50%막 이렇게 못 해드립니다. 워낙 또 캔버스 액자치고는 가격이 좋아서 그렇게 못 해드리는 거좀 양해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최대한 할수 있는 할인폭. 거의 최대 20%까지 네, 할인을 넣어놨으니까 알뜰하게 구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용 그림 원하시면은 저희 그 카톡으로 주시면 일대에 카톡 문의 있나요? 네. 네, 톡톡 문의. 네, 요거 주시면 좀 답변을 해 드릴게요. 어떤 건지 그 작품명하고 요런 거 주시면 제가 골라서 여기에 있는 그림이라면 가져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군고구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바라기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복이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오고 네,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바라기 꽃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꽃 중에서도 태양을 네, 쫓아가는 꽃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예전에 어떤 제국에서는 해바라기 꽃을 숭배하는 곳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신비의 꽃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해바라기가 우리 집에서 늘 반긋하게 웃고 있다면, 태양을 쫓아가는 그 기운으로 반듯하게 있다면, 늘 있다면, 진짜 기운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현관에 두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 거실에 두신 분, 안방에 걸어두신 분, 그리고 제가 사업장 갔을 때 있잖아요. 제가 이제 테니스 아침에 열심히 치러 다니는데, 테니스장에 가면 저희 그 테니스장에 해바라기 꽃이 있어요. 그리고, 병원 갔더니 그 병원에도 왜그 침대 한의원 갔더니 침대 위에 이렇게 저기 액자 놓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도 해바라기. 식당에 갔더니 식당에도 해바라기. 진짜 뭐 해바라기. 근데 가까스에 해바라기가 되게 많은데 조금 제가 봤던 해바라기들이 많았어요. 제가 본 것들은.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해바라기는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머, 이렇게 예쁜 해바라기도 있었어. 진짜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복도 기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해바라기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굿즈 할인도 많으니까 휴대폰 케이스도 좋고요. 그 다음에 패드도 좋고요. 그 다음에 시계도 준비가 돼 있어요. 이 벽시계가 이거 뭐10% 안 해도 가격이 만 원대였는데 뭐10% 해드리면 더 싸거든요.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다양한 굿즈는 위쪽 아래쪽에 이쪽이죠? 이쪽 밑에 눌러보면, 이쪽이었나? 네, 이쪽이었다. 이쪽 밑에 눌러보시면 쭉 나옵니다. 그거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눈에 먼저 띄시나요? 사실 요 작품이 지금 가장 제가 추천해드리고, 여기 남성분 두분 계시는데 남성분들도 여기 예쁘다고 해서 요 작품 좀 눈에 담아두시고, 일단 이젤 위에 요게 올라와 있으니까 요거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좀더꽉찬 해바라기 느낌인데, 진짜 그야말로 해바라기 제철에 진짜 해바라기 밭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요게 해바라기 둥실이라고 하는 모소의 작가의 작품입니다. 어떠세요? 어우, 예쁘죠? 요 해바라기는요, 좀더 싱그러운 해바라기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새벽에, 새벽 기운을 받은 그런 해바라기. 둥실둥실하네요. 그니까요, 이 친구가 이 해바라기 중에서도 가장 노란색 중에도 어떤 노란색 느낌이냐면, 채도가 좀 낮은 채도, 그래서 맑은 느낌이 들어요. 맑은 느낌. 그래서 해바라기 둥실. 작품 이름이 해바라기 둥실. 이 작품은요, 요렇게, 요거 이제 아크릴 액자거든요. 요렇게도 제작해도 너무 예쁜데, 요렇게 가져가시면 벽면에 이게 올라오면 꽉찬 느낌이 들어서 너무 예쁠 것 같고, 또 하나, 어떤 그림에 대한 경계를 두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끝나서요, 좀 집에 어떤 가구하고 이렇게 같이 갖다 놔도 좀 이어지는 느낌이 들것 같아서 좀더꽉찬 느낌의 해바라기. 제가 늘 꽃송이 세면서 가격 계산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의 열송이, 열송이의 해바라기. 실제로 해바라기 철에 해바라기 꽃 사시면 아시죠? 한 개에 막 몇천 원씩 한단 말이에요. 네, 해바라기 넘쳐흐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는 해바라기가 둥실. 제 느낌에는 새벽녘에 그 빛을 쫙 받아서 싱그러운 해바라기 느낌이고, 그다음에 이 해바라기가 질대 해바라기가 아니라 필대 해바라기의 느낌 같아서 굉장히 싱글싱글, 둥실둥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얘는 좀 수채화의 느낌이 좀 짙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붓터치가 좀잘 보이는 그런 해바라기입니다. 그런데 얘가 뭉태기로 있으니까 훨씬 더 예쁘면서 해바라기 꽃잎이 살짝쿵 애교로 날려지니까 역시나 꽃밭에 있는 느낌이 듭니다. 자, 요 해바라기는 제가 볼때요 화이트 백이 있으면서 집안에 화이트 톤에 갖다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어두운 데에는 또 요거 예쁠 것 같아요. 이 채도가 좀 낮아서요, 좀 환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전체적인 모습을 저희 지금 스튜디오 안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해바라기 제가 저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를 요거 보시다가 자 한번 보세요. 해바라기 톤다 다르거든요, 작가마다. 요건 좀더 붉은 느낌이 좀 들고, 저거는 완전히 붉은 해바라기 느낌이 들면서, 요 친구는 그냥 찐노랑 같은 느낌이라면 보시겠죠? 레몬색에 좀 가까운 해바라기 톤이라서 훨씬 환해 보이고, 집에 갖다 놓으면 분위기가 확살것 같은. 그래서 좀 어두운 댁에, 왜그 동양이라든지 이런 댁은 아침에만 환하고 남양이 안 되면 좀 어둡잖아요. 한 오후 한 3, 4시 되면 바로 어둡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댁에 이거 갖다 놓으면 너무너무 환해 보이고, 기분 좋아질 것 같고요. 현관은 대부분이 다 어둡지 않습니까? 아파트 현관 같은데? 문을 닫고 있다 보니까 현관에 보통 창이 있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현관에 불이 켜질 때마다, 요즘에 왜그 센서 등이잖아요. 요게 딱 반겨주면 그냥 기분이 확 좋아질 것 같아요. 자, 요거 A2 사이즈입니다. A2 사이즈. A2 사이즈 모소 작가의 해바라기 둥실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여기에는 이게 캔버스 액자인데, 제가 이제 요거 살짝쿵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무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여자인 제가 그냥 이렇게 들어도 가벼울 정도로. 그래서
여기에 다핀 하나로 다 걸었거든요. 그 정도로 가볍습니다. 그런데 네, 질 좋은 캔버스 액자. 느낌 한번 보세요. 저희 방송을 보실 때는 화면의 밝기를 좀 조정해 주세요. 네, 밝게 하시면 좋겠죠? 자, 측면까지 다, 여기 이제 베젤 부분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그 침대에 보면은, 흙침대, 돌침대에 보면은, 예, 매트리스 부분이 여기에 요렇게 깎여져 있어가지고 요 정도만 따뜻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베젤 부분이 베젤리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다 네. 얘가 각이 더 커지면 훨씬 더 그림은 더 크게 제작이 됐겠죠? 네. 근데 이렇게 측면까지. 그래서 옆에서 보셔도 여길 걸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셔도 네. 밉지 않게. 옛날에 작품들은요. 이 액자들은 보니까 여기를 띠테이프로 둘렀더라고요. 여기가 막 노란색인데 막 빨간 띠테이프로 막 돌고 막 이랬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하여간 엉뚱한 걸로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제작품이 이어진다. 그리고 여기에 낙관처럼 예, 로고가 들어가요. 저희 컨티뉴 로고도 들어가고요. 작품의 제목, 그다음에 작가의 네, 요 이름 모소 작가의 요 이름까지 쫙 들어갑니다. 자, 요게 그리고 요렇게 뒤쪽에 보시면 아이고 요 프레임이 요렇게 돼 있는 게다 흔치 않아요. 너무 깨끗하게 잘 마감이 돼 있죠? 그리고 요거 보통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면 보니까 그거 있죠. 여기 이렇게 쇠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된 거. 그거보다는 요게 균형 잡기 더 쉽거든요. 요렇게 잡아주시던지 고리 자 있죠? 네, 고리 여기 보시면 아니면 요렇게 거셔도 괜찮고 두 개를 가벼워서 좋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렇게 바닥에다가 툭 두시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예, 바닥에다가 이렇게 툭 두시는 것도 예쁘죠. 이렇게 보시면 네, 요거 사이즈가 A2 사이즈입니다. 요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요 사이즈가 요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저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더 작아 보이는 건데 요 사이즈랑 똑같은 겁니다. 보세요. 자, 요렇게 똑같은데 제가 이렇게 앞으로 보여드리니까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 하셔도 괜찮다. 네, A2 사이즈. 이거 가격 얼마였죠? 오늘 할인해서 4만원이요. 4만 510원. 오, 4만 510원. 네, 거의 뭐 만원 가까이 깎아드립니다. 10만원짜리가 아니라 5만원짜리에 만원을 깎아드리면 거의 20% 가깝네요. 그죠? 네, 요거 네, 괜찮은 가격. 완전히 이런 가격을 보여드렸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해바라기 A2 사이즈에 요거 보여드렸고요. 자, 또 다음 작품을 제가 요렇게 해서 내려놓는 거 보시면, 아, 진짜 요 액자가 가볍고, 걸기도 좋구나. 제가 이거 걸어볼까요? 요렇게 거시면 돼요. 네. 너무 좋죠? 뭐, 꼭, 저기, 뭐, 힘 있는 남자 안 불러도 됩니다. 네, 저 혼자 할수 있어요. 자, 요거는 요 작품 함께 감상하시죠? 아우, 특이하죠? 네. 예쁘죠? 단독으로 보니까 너무 예쁘죠? 이 작품은, 네, 은혁 작가의 해바라기 꽃병입니다. 해바라기 꽃병. 특이해요. 보통 해바라기는 그 사진 같은 실사의 해바라기가 많았는데, 그죠? 이 작가의 품은요, 이렇게 선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선이. 보면, 꽃병에도 요 까만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바라기에도 블랙선이 들어갑니다. 아, 청룡 작품들 할인해 달라고, 안 된다고, 네. 청룡 특집도 해달라고 해드려야죠. 네. 집사님, 오늘은 요거 좀 보시고, 네. 감각적이네요. 요 그림이요? 그죠? 네. 요 그림은 굉장히 히트 작품이에요. 아마 여기서 베스트셀러 한 3위 안에 들지 않았을까? 그죠? 맞죠? 요걸로 굿즈로도 굉장히 잘 풀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집사님 하겠습니다. 청룡 특집 네, 하겠습니다. 미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청룡 특집 어떤 작품을 더 좋아하시는지 네, 저희가 저번에 청룡 특집전을 해서 또안 한다는 거예요? 네, 피디님? 네. 네. 저희 그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은데 재방송이 나가고 있으니까 지난 방송 보기가 가능하니까 네, 아마 보시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청룡 특집
작품 원하는 거 있으시면 톡톡 문의 주시면 저희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집사님. 자, 요 작품은 은혁 작가의 해바라기 꽃병. 자, 보신 것처럼 꽃병 위에 해바라기 꽃이 올라가 있는데 정말 감각적인 느낌. 네. 그때 더 샀어야 되는데요. 네, 미나는 또 저희가 준비할 겁니다. 네. 요 작품은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의 인테리어의 느낌이, 네. 962님 반가워요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하이. 쇼하, 쇼하 하는데 그거 아세요? 쇼하? 쇼핑, 하이. 네. 자, 요 작품은, 인테리어에 요즘에 모던한 인테리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현대적인 모던한 느낌에 뭐 어디든 잘 어울리는. 네. 그래서 굿즈에 올라가도 휴대폰 케이스로 해도 예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액자를 해서 어디든 걸어놔도 예쁘고, 액자 요거 조금 더 작은 사이즈 해서 책상 위에 올려두셔도 예쁘고, 그 다음에 어떤 카페 같은 데서, 예, 뭐 가져가셔서 요거 딱 걸어두셔도 감각적인 뭐 그런 느낌이 들것 같고, 하다못해 밥집 있죠. 분식집. 아니면 깔끔한 엄마 밥 파는 집. 뭐 이런 데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병원 인테리어도 왜, 제가 그 다니는 치과도 하얀색인데 좀 조명만 온화하게 노란색으로 줬거든요. 근데 거기 가도 해바라기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예쁜 해바라기 그림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때 선물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작가의 해바라기. 작가의 해바라기. 작품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자, 요게 은혁 작가. 요런 블랙 선처리가 너무나 예술인 은혁 작가의 해바라기 꽃병입니다. 꽃병의 느낌도 보세요. 요 선이 그냥 칼로 베이는 듯한 그런 선이 아니라 둥그러지는 선에다가. 그리고 이파리가 여기 있어요. 너무 예쁘죠? 요거 너무 예뻐요, 요거. 요 띠는 뭘까요? 여쭤보고 싶어요. 뭘까요? 글쎄요. 요 색감이 들어가면서 또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와, 지금 또 상품 조회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얼른 들어오셔서 상품 조회도 하시고, 책 아닌가요? 책 같기도 하고, 그죠? 보는 사람 마음인가 봐요, 그죠? 네. 책 같기도 하고. 책꽂이 옆에 꽃병일까요? 네. 뭐라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오브제 같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은? 오, 책 같아요. 그니까. 우리가, 네, 아는 대로 보인다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는 선이 없어요, 은혁 작가에. 그래서 얘보다는 이 꽃병과 해바라기가 주인공은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여기에 좀 기대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각자 이 꽃병하고 어울리는 그 무언가를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읽고 싶으면 책. 예, 아니면은 예쁜 뭐 소품 같은 거면 뭐 이런 거. 배경이 노랑인가요? 살구색인가요? 살짝 제가 볼 때는, 이거 미색이라고 하면 일본 말인 것 같다고 하는데, 약간 아이보리 톤입니다. A4 용지가 여기 있나요? A4 용지가 여기 없는데, 이렇게 제가 이게 비교해보면, 지금 보이시죠? 네. 요거는 화이트. 네. 근데 얘는 살짝쿵 아이보리 톤입니다. 네. 자, 아이보리 톤에, 요 톤은 핑크인데 약간 요게 이제, 우리 예전에 크레파스나 물감에 있는 살색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요게, 저는 예전에는 이런 베이지 톤이 별로였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옷도 입어보고, 또뭐 인테리어 같은 것도 사보고, 뭐 패브릭도 사보고 하다 보니까, 이 베이지 톤이 어디든 잘 어울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 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거기에 초록잎 하나가 딱 들어가면서 역시나 싱그러운 느낌. 자, 요게 이제 A2 사이즈인데 A4의 4개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화이트색이에요. 네. 이게 완전히 그 A4의 백색. 근데 요거는 요런 색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고급지죠? 네. 고급집니다. 자, 요것도 역시나 가격이 아까 47,000원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47,000원대.
맞습니까? 4만 원이에요, 4만 원. 싸긴 싸네요, 그쵸? 4만 원입니다. 이거 액자 값도 나올라나 몰라요. 네. 진짜. 자, 지금 다시 한번 해바라기 느낌을 내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요거는 약간 레몬톤 같은 느낌이라 아침에 해바라기. 그 다음에 요거는 감각적인. 네. 그래서 아주 모던한 인테리어에 잘 어울릴 만한 해바라기. 젊은 층에서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네, 해바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요런 것들 다른 분들은 벌써 많이 사셔가지고 집안 인테리어 하셨거든요. 그 사진 준비되면 좀 볼게요. 옆에 꽃병하고 같이 두셨는데, 역시 주인공은, 네, 이 액자네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노랑이 살려주는, 네, 이런 맛이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네, 재물과 복을 불러준다고 하니까요. 저렇게 해도 예쁘군요. 네, 감각적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아, 현관에! 그죠? 저 중문이잖아요. 저는 저런 거 보면 또 남의 집 뒤에, 저긴 부엌인데, 네. 부엌에도 저기 액자가 있네. 막 이러면서 보고 지금 구경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다. 해바라기 복이 들어온다는 건 왜인가요? 하셨는데, 저도 찾아봤더니 왠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예요. 각자 다 상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자, 다음은 또 어떤 작품이 또 있나요? 저기 다른 집에 노란 금색이라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요. 추측컨대 해바라기가 복이 들어오고 한다는 거는 그 태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진짜 이 금색 노란색이 주는 거. 그리고 꽃 중에는 얼굴이 좀 크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 해바라기에서 주는 어떤 그뭐 해바라기 씨앗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얘가 좀 풍성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네. 금색이라 금을 상징해서 그렇다라고. 아, 그게 대세인 것 같긴 하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봐도 그런 뜻을 몰라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긴 합니다. 희망찬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자, 봄에 피는 꽃 중에 개나리, 민들레, 그 다음에 산수유. 다 노랑이에요. 그러니까 노랑이 주는 건좀 희망찬. 새로운 뭐 이런 것 예,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작품은 완전 또 색이 다른 네, 느낌이 좀 다른 그런 해바라기입니다. 와, 이 해바라기는 이거 해바라기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해바라기는 흩날리는 해바라기. 네. 예희 작가의 흩날리는 해바라기입니다. 그러니까 풍수적으로도 이제 해바라기가 좋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을 계속 네, 바라보면서 돌잖아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요 그림 자세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사이즈는 A2 사이즈. A2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제가 산타를 한번 맞춰볼게요. 자, 카메라 큐. 와, 요건 또 다른 느낌이죠? 진짜 제목 따라가는 것 같아요. 흩날리는 해바라기. 근데 막 폭풍우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마음에 흔들리는 그런 해바라기 같아요. 제 느낌은요. 예. 그리고 강렬한 어떤 정열적인 해바라기의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요. 붉은 빛이 많이 표현되지 않았을까. 아마도 태양을 쫓아가는 그 해바라기의 열정? 해바라기의 사랑? 뭐 정열 뭐 이런 느낌이에요. 해를 막 쫓아가다 보니까 막 해한테 받은 예, 그 기운이 막 이글이글하게 막. 그래서 흩날리는 해바라기. 그리고 약간 수채화의 느낌이 잘 들어서 여기에 보면 약간의 번짐이 있는데 요런 게좀 몽환적인 좀 느낌도 듭니다. 네, 해바라기 꽃잎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뭇잎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작품성이 좀 있어 보여요. 요 작품 역시나 A2 사이즈라 거실에 걸어둘 만한 사이즈고요. 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저 이렇게 A4 사이즈가 네. 샴푸 향이 느껴질 것 같아요. 흩날리는 꽃들 속에서 샴푸 향? 어떤 샴푸 향? 해바라기 샴푸 향은 제가 못본것 같네요.
저는 향보다도 뭐 하여간 기운이 느껴져요. 뭔가 진짜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느낌. 같은 말인가요? 네. 해바라기 시유. 네. 해바라기 시유. 해바라기 기름 있죠. 해바라기 시유. 해바라기 시유 맞나요? 해바라기 유 아니, 해바라기 시유 맞나? 맞는 것 같네. 포도시유. 해바라기 시유. 해바라기 시유 맞아요? 네. 오늘 네. 갑자기 고구마 튀김 먹고 싶네요. 네. 우리 지금 여기에 해바라기 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작가가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다 다른지, 그죠? 우리 지금 함께 하신 분들도 다 이렇게 해바라기 시유를 생각하시고, 샴푸 향, 해바라기 향을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처럼 작가들도 다 표현이 다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 해바라기 씨, 여기서 열매를 얻는 그 느낌보다는 해바라기 자체가 해를 바라보고 가져가는 그 기운들이 저는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에 대한 부분도 다르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꽃잎에 대한 부분도 다르게 표현하고. 불타는 기운, 그니까요. 그래서 기왕하실 거면 나는 좀 돈을 많이 벌겠다, 올해. 왕창 땡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요, 강렬한, 예, 흩날리는 해바라기를 걸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약간 이제 얘는 계속 보면 볼수록 눈이 좀 가는 게, 꽃들도 다 다르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송인데 다 다르게 표현이 돼 있고, 그래서 뭐, 오늘은 요거 봤다면 내일은 요거 보고,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좀 흔치 않은 해바라기, 네, 작품이라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작품은 제가 볼때 약간 그 앤틱한 디자인 있죠? 앤틱한 디자인의 가구가 있다면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앤틱한 집. 그래서 부모님 댁에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거실에도 좋고, 네. 요거는 안방에도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따뜻한 느낌이 좀 들어서요. 네. 따뜻한 느낌인데, 그렇다고 갈색의 느낌은 아니에요. 사계절 다 봐도 따뜻함을 느껴지는 그런 온화한 톤의 해바라기입니다. 자, 지금 보셨던 해바라기는 흩날리는 해바라기 예이 작가의 작품이었고요. 자, 요게 사이즈가 4만 510원. 한 번도 이 가격에 판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가격. 요거 4만 510원. 4만 510원. 자, 그다음 이제 제가 가장 여기서 지금 다 인기가 있는 요 작품인데요. 요거는 작품을 어떻게 제가 좀 피해 볼까요? 이걸로 한번 카메라로 한번 잡아 보시겠어요? 제가 좀 한번 피해 볼게요. 자, 요거 사이즈는요. 600에 600 사이즈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빼고 보여드리면 제 옆에 있어서 그렇고 어쨌든 저보다는 뒤에 벽면에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사이즈가 네. 제법 큽니다. 600에 600 사이즈면 30cm 자두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A4용지 갖고 올게요. A4용지. 여기는 두 배인데, 한 6장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A4용지 한 6장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와! 와! 예뻐요! 조명 어때요? 밝게 보이나요? 네? 와우! 오! 야, 한 송이가 이렇게 센가요? 오! 너무 이쁜데요? 그쵸? 자, 여기에 한 송이 해바라기에 모든 걸 쏟았습니다. 세네요. 근데 가까이 보니까 세기보단 저를 좀 빨아들일 것 같아서, 여기 이제 찬에이치라는 요즘에 굉장히 뜨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복 주세요. 네. 네. 큰거 하나. 네. 왜냐면 여기 안에 이제 해바라기, 여기 부분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해바라기 씨앗 달리는 요 부분에 하나씩 다 이렇게 섬세하게 그렸는데 요 층이 있고, 요 층이 있고, 요 층이 있어, 요 층이 있어, 블랙홀에 빠진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색깔 배합이 너무 예쁜 거야. 여기에 오묘한 색깔이 다 있어요. 아직 해바라기 씨앗이 생기기 전인 것 같아요. 네, 복 받을 것 같아요. 크니까요. 여기에 보면
네, 100만 21, 100만 22. 그리고 여기 요거 저거 됩니까? 그줌 됩니까? 이거 보이세요? 줌 돼요? 네, 깨질 것 같아요.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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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인다. 오! 얘 누구예요? 모르셨죠? 네. 벌이에요. 숨은 그림 찾기. 요거 벌이에요. 어떡해. 역시 벌이 이게 보호색이네요. 그죠? 해바라기 밭에 가면은 벌들 어마어마한 거 아세요? 네. 오, 벌이 다 크니까요. 요거 벌이에요. 벌도 너무 귀여워. 안 물릴 것 같아. 이리 오렴. 벌이 또 있을까요? 한 마리네요. 야, 여기다가 벌을 딱한 마리 그릴 줄이야. 그리고 요거 보세요. 여기 보면 작은 꽃 하면서 여기 점점 들어가는데 요 부분 너무 예쁘죠? 막 만지고 싶지 않아요? 촉감이 느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해바라기라서 단순한 느낌이 안 드는 게 그니까요. 요 해바라기 꽃잎도 색감이 요렇게 노란과 붉은색이 같이 터치가 되고요. 요 안에도 약간 브라운 톤이긴 한데 브라운 톤에도 그 노란과 그다음에 붉은 톤이 함께. 그리고 여기에는 좀 나무 색깔이 더 들어가 있는데 너무 색감이 훌륭합니다. 진짜 너무 이건 사진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런 생각에 진짜 확 끌립니다. 확 끌립니다. 자, 이 작품 어떠세요? 사이즈가 600에 600 사이즈. 네. 여기가 한제 얼굴만 한것 같아요. 네. 제 얼굴보단 조금 작으려나? 네. 68,000원입니다. 원래 8만 원이에요. 8만 원인데 68,000원. 68,000원. 자, 68,000원으로 이거 평생 보실 수 있어요. 네. 네. 68,000원 요즘에 그 집들이 선물 가도요. 5만 원 해도 휴지 몇개못 사거든요, 진짜. 자, 요거 다른 집에 걸어 놓은 거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댁은, 네. 제가 옆에 가서 좀 같이 볼게요. 역시 꽃병에다가, 이렇게 가운데 그냥 툭 두셨어요. 걸지 않고. 요것도 예쁘고. 아, 이분도 이건 실제로 받아본 분의 이야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네. 사진도 이렇게 잘 찍어주셨어요. 로고 들어가 있고요. 저거죠. 프레임이 이렇게 예쁘게 잘, 튼튼하게 잘. 아, 대박. 이거 감동인 거 아셔야 돼요. 모든 액자집이 다 저렇게 만들진 않습니다. 너무 예쁘다. 이건 굿즈도 되게 잘 나가지 않아요? 굿즈? 너무 예뻐요. 네. 어머, 이거 이 댁의 옆에 그 저거는 뭘까 싶네요. 네. 어머. 그냥 이거 신발장 위 아니에요? 원룸 같은데? 그죠? 없다가 있는 거. 와, 요새 사진을 이렇게 잘 찍으세요. 네, 디졸브 치셨습니다. 등산복과 네, 해바라기. 자, 이분은 저희 거 저거 사셨네. 우리 그때 저거 현현 작가 거잖아요. 사은품을 받으신 거예요? 자, 요거 있습니다. 수몽 작가 거. 수몽 작가의 엽서북도 있고. 요 작품 보세요.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갖다 놓으면 우리 집 거죠. 그죠? 네. 찬에이치. 네. 우리 찬에이치 작가의 사인.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바라기 액자는 밖에도 많이 팔아요. 제가 을지로인가 청계천인가 그 지하철 타러 가다 보니까 그 안에도 액자집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고품 파는 데도 가면 액자에 해바라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해바라기 그림이 좀다 천편일률적이에요. 좀 비슷합니다. 많이 보셨던 거. 네, 그건데 지금 보시면 이 해바라기는 전부 다못 보셨던 그림일 거예요. 물론 컨티뉴 아트샵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진짜 뭐 네, 작가님의 해바라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이제 600에 600 사이즈인데, 제가 이제 사람 섰을 때 보시면, 네, 요 정도 하시면 거의 압도적으로 거실에다가
소파 뒤에다가 딱 거셔도 요 그림은 주방에도 예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주방에도 예쁠 것 같아요. 자, 68,000원. 어떤 걸로? 아, 개업 선물. 그니까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테리어가 집에 보면 뭔가 저도 이제 살림 산지좀 오래되다 보면 뭐 짐이 많거든요. 그럴 땐좀 이렇게 심플한 느낌. 여기도 좋을 것 같고. 오히려요, 이런 심플한 게 하나 더 들어가면 여기에 집중이 돼서 다른 데 지저분한 게좀덜 보인다고 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인테리어 효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올해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복은 주겠다. 뭐 할까요? 한 가지 복.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뭘까요? 한 가지 복은 주겠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올해는 아프지 않게 하겠다. 올해는 그냥 대출 빵꾸 안 나기는 해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가지 소원은 내가 왕창 꼭 들어주겠다 하는 그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같은 그런 해바라기 느낌이 납니다. 제목이 뭐였더라? 선플라워. 네, 선플라워입니다. 제가 요거 이제 오늘 제가 해바라기 판다고 이거 저 담요 아니고 제 머플러거든요. 이 노랑이 이래요. 실제로 이게 노랑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이 분위기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게 노랑이 주는 게 이게 굉장합니다. 진짜. 그리고 노랑색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희망의 새로운 이런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그 노랑에서 오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 그 반고흐 작품에도 보면 노랑색이 푸른색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어두운 밤인데 별이 빛나는 밤이 될수 있는 게 바로 노랑의 효과거든요. 네, 그래서 해바라기의 그 노랑색이 주는 그 기운들 아마 이래서 재물, 복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자, 해바라기 지금 네 작품 보셨어요. 네 작품. 자, 또 볼까요? 다른 집에 걸어놓은 거? 요 작품 또 나오네요. 해바라기 둥실. 볼게요. 자, 이 댁은, 까만 백에다가 거셨어요. 냉장고 같은데요? 오! 첫 독립하면서 좋은 일 생기길 기원하며 해바라기 그림을 찾던 중에 요게 딱 마음에 들었어요. 해바라기 그림은 현관에서 잘 보이는 곳에 두면 좋다고 하던데, 해바라기 그림 걸고 24년에 더 좋은 일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들 꽃길만 걸으세요. 감사합니다. 저기 냉장고에도 탁, 아니, 대박인데요? 환해졌죠? 제가 말씀드렸죠? 어두운데, 저 집은 음식이 안 상하겠어요. 아, 그러게요. 네. 냉장고에 더 맛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툭 두셨어요. 그림 구매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해바라기 그림 덕분인지 그동안 소소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웬일이야. 그리고 그냥 벽에 기대어서 놔두어도 인테리어로도 좋아서 사진 한번 찍어봤어요. 제가 그림을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제가 다 훈훈하네요. 와. 오션뷰님, 저분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네. 아까는 그 댁은 음식 안 상하고 저 집은. 네. 자, 은혁 작가의 네, 작품입니다. 정말 너무 고급지고 너무 예쁩니다. 반년 정도 마음에 차는 해바라기 액자가 없어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퀄리티 대박입니다. 현관 들어오는 초입에 일단 툭 두었는데 인테리어 효과도 효과지만 뭔가 좋은 작품 만나서 일이 슬슬 풀릴 것 같은 행복한 느낌이 듭니다. 강추합니다. 현관에다가 툭 두셨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와, 진짜 다잘 되신다고 하니까. 또 있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네. 현관에 예쁘게 걸어놨더니 환해지네요. 네, 찬에이치의 선플라워 작품. 요것도 현관에 걸어두셨습니다. 와, 요건 뒷백이 약간 블루톤인데 이쁘네요. 해바라기 그림 흔하지 않은 거 찾고 있었는데 딱 마음에 들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왜냐하면 뭐 대부분 봤던 그 해바라기인데 여기서 보여드리는 해바라기는 처음 못 보던 해바라기. 너무 예쁜 저기 해바라기. 기왕 돈을 부르시고, 네, 재물을 부르시고 복을 부르시려면 멋진 걸로 하십시오. 고급진 걸로 하십시오. 자, 또 있습니까? 저것도 보여드려야지. 수몽작가 거. 네.
사이즈 똑같은 거두개 하셔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식탁 앞 벽면에 걸 그림 액자를 찾다가 선택했네요. 실사와 추상적인 느낌의 해바라기 액자 두 개가 나름 어울려서 다행이에요. 두께가 좀 얇은 캔버스 액자라 무게는 가볍네요. 그게 좋다니까요? 허전한 벽면이 근사해져서 좋습니다. 하셨어요. 와. 프레임으로 사셨나 보다, 이분은. 그죠? 프레임 있는 거. 겉에. 그죠? 사이즈 딱 좋고 그림도 예쁘고 안전하게 잘 왔어요. 아, 그건 뭐 배송은 걱정 하지 마세요. 다른 그림도 주문 예정이에요.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분도 프레임을 하셨어요. 이것도 이제 은혁 작가 작품이죠? 네, 해바라기입니다. 라는 작품이래요. 해바라기예요. 네, 프레임은 새로운. 프레임, 네. 프레임도 지금 할인 중이래요. 너무 마음에 드는 그림입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임은 각자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아, 요 작품은 프레임 있는 것도 예쁘네요. 너무 이쁘네요. 벽에 걸린 해바라기 그림을 볼 때마다 행복해집니다. 사실 그거면 됐죠. 우리 다 행복해지려고 돈 벌고 다 하는 건데, 그죠? 와, 이 대금 뭐였지? 그림 생각보다 흐리지만 요건 수채화풍이에요. 네. 액자 넣어 놓고 보니까 예뻐요. 사이즈. 잘못 온 그림은 빠르게 다시 보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아, 그렇게 갔어요? 네. 두개또 이렇게 한꺼번에 너무 예쁘네요. 환한 해바라기. 자, 요거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수몽 작가의 해바라기인데, 요것도 이제 프레임을 하셨어요. 좀더 고급지게 가겠죠? 네. 택배 포장도 꼼꼼하고 빠른 배송 감사합니다. 요거는 해바라기 수몽 작가의 수채화풍. 너무 마음에 들어요. 친구한테 선물하려고 구입해서 포장까지 완료했네요. 택배 온 날에 비가 와서 박스가 젖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림에는 지장 없었습니다. 이미지상이랑 완똑 친구가 좋아해줬으면 좋겠어요. 얘가요, 래핑이 한번 되고, 그 다음에 뼈뼈기 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종이 포장, 박스 포장이 되는 거예요. 네, 정말 튼튼하게 해서 갑니다. 예쁘다. 배송이 조금 늦었지만 집안이 환해진 기분이라 좋네요. 저희가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주문받으면 제작해서 싱싱한 걸로 갑니다. 네. 시들지 않는 싱싱한 걸로. 이댁 보세요. 허전하고 밋밋했던 저희 현관 입구를 화려하면서 화려하지 않은, 과할 것 같지만 과하지 않은 그림 한 점이 분위기를 확 바꿔놓았네요. 이 그림의 힘은 대단합니다. 매일 보며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보냈어요. 현관에, 네. 그 다음에 이 댁도 뒤쪽에 약간의 그 대리석백 같은데 잘 받았습니다. 실물이 더 예뻐요. 현관 안에 해바라기 꽃이 있으면 좋다고 해서 구매했습니다. 달력도 구매하러 올게요. 네, 달력도 보러 오세요. 와. 지금 제가 지금 다 입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요거 잡아주셔야 돼요. 요거. 해바라기가 보세요. 얘는 그냥 확 빨려 들어갈 것 같고. 얘는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무슨 진짜 감각적으로 현대적인 그런 느낌인데 왠지 정말 복이 들어오는데 복을 만들어 가지고 촥 하고 그렇게 줄것 같고 묘한 감성이 자극해요. 그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훈훈하게 그냥 엄마 마음 같은 그런 기분으로 네. 아침에 새로운 이 방도 잘해봐. 나갈 때잘 갔다 와. 갔다 오면 그런 느낌 들것 같은 그런 해바라기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해바라기가 아, 그좀 여기 사이드로 가서 그러네요. 네. 잡으셨어요? 네. 네, 좋아요. 자, 요 그림은 조명을 살짝쿵 제가 네. 볼게요. 네. 요건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현관에 많이 또 걸어 두셨죠? 수몽 작가의 해바라기. 네. 꽃 다발 같은 해바라기인데 해바라기가 너무 참하고 예쁩니다. 진짜 예쁘다는 표현이 여기 딱 맞아요. 진짜 그냥 아까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수몽 작가도 식집사님이신데 그냥 이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사랑해서 그리는 그 그림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왜 꽃다발을 이렇게 하면 안정된 느낌이 들잖아요. 굉장히 구도가 안정적이에요. 여기 또 이렇게 살짝 끈으로 좀 묶어주면서, 우리 그 꽃꽂이 가면은 받침으로 이렇게 잎사귀 같은 거 쓰거든요. 그거 딱돼 있고, 그다음에 꽃은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딱돼 있는데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요거 현관에 걸어두시면 그냥 분위기 확 사해진 느낌. 나에게 매일 좋은 복을, 재물을 갖다 줄것 같은 느낌. 자, 요거 이제 달력도 사시겠다고 하셨는데 요 그림도 예뻐요. 네, 찬에이치의 요 그림도 너무 예쁩니다. 핑크 해바라기예요. 요거는 제가 탁상 달력을 보여드리는데 실제로 긴 달력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드릴까? 자, 달력, 요 그림 보세요. 해바라기 그림이 요거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은혁 작가 거. 그다음 요것도 은혁 작가의 요것도 많이 사셨는데 요거 프레임 있는 거 예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보여드릴까? 요게 온전히 나오는 요거 똑같은 거네요. 네. 수몽 작가의 해바라기. 그다음에 요 작품도 수몽 작가 거였나? 그랬던 것 같거든요. 꽃병에 물 담겨져 있는. 근데 요거 좀 전에 보여드렸던 찬에이치. 네. 찬에이치 해바라기. 해바라기 컬렉션. 좋은 건다 있네요. 어머, 요거는 좀, 예, 그 시원한 얼음 위에, 눈 속에 그런 해바라기. 또 요것도 색다르네요. 네. 그 다음에 8월의 해바라기는, 요것도 수몽 작가의 해바라기예요. 붉은, 이거 청금랑? 네. 그게 또 들어가면서, 와! 해바라기가 요 푸른색, 그러니까 하늘빛하고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해바라기 밭. 해바라기가 가을에 핍니다. 하늘이 제일 높은 8월에. 그래가지고, 8월 말, 9월 초. 그래서 이때 가면 가을이 막 제일 높을 때 하늘이 막 높게 막 파랗게 보이.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죠? 네. 아닌가? 자, 요거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예이 작가의 흩날리는 해바라기. 그다음에 요거 또 보여드렸죠? 제가 그냥 레몬빛 나는 해바라기. 네. 와, 요런 거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금필이 작가님. 네. 작품의 이름은 뭘까요? 해바라기 계절. 네. 해바라기 계절. 자, 요거 달력에 지금 그림이 기본적으로 네, 한 그림에 두 개씩. 제가요, 이 달력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은행 가서나? 아, 이마트에서다. 이마트에서. 아, 핑크 해바라기가 이슬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거 정정해 드려요. 자, 요거 본인은 요걸 보시고요. 아, 제가 그 은행이었나? 어쨌든 본인은 요거 달력을 요쪽을 보시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걸 보는 거예요. 예. 네. 저도 모르게 이 뒤를 넘기게 되는 거죠. 뒤에 그림이 뭔가. 그리고 탁상 달력이 또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업하실 분들, 이러면 제가 상품 하나 가입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탁상 달력. 그냥 복 12가지 들어오라고. 12가지에 네, 해바라기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수몽 작가의 해바라기고요. 수몽 작가의 해바라기가 요런 것도 있어요. 요거 사이즈가 이제 A4 사이즈거든요. 네, A4 사이즈. 수몽 작가의 해바라기는 좀 꽃이 아주 여성스러우면서 예쁘죠. 네. 아주 참하죠. 네. 그리고 구도가 너무 예뻐요. 안정감이 드는 그 구도. 역시나 요것도 얘 얼마인 줄 아세요? 오늘 17,000원이라고 내가 아까 들은 것 같은데. 얘 17,000원. 에, 진짜. 이거 두개 사서 그냥 걸어도 예쁘겠어요. 해바라기 두 개. 그죠? 자, 17,000. 말도 안 돼. 액자가 이렇게 나무 프레임 돼 있는. 아까 보셨잖아요. 리뷰에.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막, 예, 로고 다 들어가고. 감동이라고 막. 예, 그리고 고리 이렇게 다 있고. 진짜 이 고리 없는데 많아요. 제가 요즘에, 네, 컨티뉴 거 본다고 남의 집에 가면 액자 보거든요. 근데 여기 그냥 이렇게 줄 쳐져 있는 거, 철사 있는 거, 그런 거 많습니다. 질 좋은. 그래서 재구매로 많이 이어지는 게 바로 네, 저희 컨티뉴 아트샵의 액자입니다.
자, 이런 것들로 굿즈도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저거예요. 마우스패드. 장패드에다가 이거 해도 예쁠 것 같아요. 해바라기. 네, 장패드도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네, 아크릴 액자인데 어쨌든 해바라기로 모든 표현이 가능합니다. 벽시계 저기 여기다 벽시계도 하나 보여드릴 건데 벽시계도 해바라기 모양으로 고르시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벽시계인데 이거는 포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선물하실 분도 진짜 좋아요. 네, 벽시계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 다 제작이 가능합니다. 마음에 드시는 걸 고르시고 시계로 해달라고 하시면. 근데 시계가요, 뒤쪽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보여드리면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 시계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요새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잘 없거든요. 네, 요렇게. 요것도 보면, 물론 뭐, 요 톤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드도 있고, 블랙도 있고 해요. 잘 어울리는 걸로 갈게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어요? 있네요. 여기 보면 되게 크게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시계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시계도 가볍습니다. 시계도 요즘에 너무 크면은, 자, 여기에 주시면 제가 여기 한번 시계를 한번 걸어 볼게요. 네. 가벼워요. 그래서 요것도, 요거 이제 핀인데, 앞전 같은 건데, 요렇게 하시고, 이렇게 거시면 네, 시계 딱 걸립니다. 어차피 아이들 방에는 무조건 시계가 필요하니까. 네. 메이드 인 코리아 의심하셨죠? 화이트라 잘 보일랑가 모르겠네. 조명이 이쪽으로 쓰여져서. 자. 보인다. 보여요? 예, 네, 가벼워요. 요새 무거운 거다안 좋아해요. 그리고 벽도 다 석고보드가 많아가지고. 네. 보이죠? 여깄다. 메이드 인 코리아. 얘는 얼마인지 아세요? 건전지는 도시바예요? 죄송해요. 국산 셀게요. 네. 얘가. 19,900원에, 19,900원에서 뭘또 세일을 해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예요? 19,900원에 세일하면, 1900, 18,000원대 정도? 네, 18,000원대 정도 합니다. 그니까, 저렴하죠? 네, 시계 포장이 상자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스티로폼에다가 꽉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가서. 얘는 진짜 선물하기 너무 좋아요. 그왜 아이들 그 뭐죠? 그런 유치원 선물 뭐 이런 거 있어요. 생일 선물. 아, 진짜 너무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선물은 조금 유치원에서 단체로 하는 건좀싼거 같아. 우리 때는 제가 이제 아이들이 좀 커가지고 옛날에는 5,000원이었는데 요즘에 5,000원으로 살수 있는 건 없고 아마 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말고 초대받아서 가면 애들이라고 뭐만 원짜리 요즘엔 만 원짜리도 과자를 몇개못 사니까요. 그래서 선물 맨날 할게 없었어요. 하다못해 뭐 도시락통 뭐 예쁜 좀뭐 문구류 하면 그것도 몇만 원 금방이고. 근데 문구류 해봤자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고 또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뭔줄 아세요? 책 선물이에요. 엄마 막책 선물 막 해주거든요. 친구한테. 예. 근데 책은 네. 지네가 알아서 사는 걸로. 예, 시계. 아마 이렇게 예쁜 시계는 갖고 있는 친구가 많지 않을 거예요. 선물하시면 아이템으로도 너무 좋고, 네. 또 아이들 시간 공부하기도 너무 좋고요. 그러고 보니까 9시가 다 됐네요.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 저희가 또쭉 그림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해바라기 컬렉션. 총집합. 쭉 한번 보시고, 네. 블루밍데이의 특별 혜택은 저희가 캔버스 액자 완전히 20%까지 가격 할인. 그 다음에 굿즈 10% 할인 쿠폰 또 적용해 드립니다. 자, 요거, 일요일까지 굿즈 할인이 되거든요. 근데 쿠폰은 또 7일간 유효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좀 다운 받아 보시고 장바구니 좀 넣으셨다가 고민 너무 안 하셔도 돼요.
네, 너무 고민할 가격으로는 저희가 안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다른 작품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다른 작품들이 되게 진짜 특이한 거 많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달력에 보면 나와 있는 그림들 있죠. 그냥 보시고 그냥 우리 집에 요거다. 내가 딱 봤을 때 처음에 딱 끌린다. 이제 그거 보시면 돼요. 자, 영상 좀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그다음에 fire. 해바라기 등치. We rise like tall buildings. 예이 작가의 흩날리는 해바라기. 수몽 작가 수채화 느낌이죠? 그다음에 요거는 파란 배경 제이킴의 바라기 넘버 원. 은혁 작가의 해바라기. 이슬비 작가의 핑크 해바라기 너무 예쁘죠, 이것도. 그다음에 모소 작가 해바라기 꽃병. 아, 요 작품은 모소 작가. 예이 작가의 이 노을진 붉은 해바라기도 같은 톤이네요. 그다음 순수마음 김민영 작가. 그다음에 해바라기 유칼립투스. 유칼립투스는 굉장히 또 향이 좋잖아요. 해바라기처럼 푸르나 작가. 이거 제가 좋아하는 이효석탄의 해바라기 밭. 그다음에 애플 작가의 해바라기처럼.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그 시계에 나온 그림이에요. 세상에서. 그다음에 알로송지 작가의 선플라워 웨이 라이프예요. 네. 이렇게 많습니다. 해바라기 작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여기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다른 사이트 가셔도요. 뭐 금색 있는 해바라기 하나. 예, 그거 뭐 많으면 두 작가. 아니 두 작품. 그다음에 뭐 해바라기 비슷한 거 뭐. 이건데 진짜 해바라기 작품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한 풍으로 그리고 이렇게 멋진 게 있는 거는 네,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해바라기라고 이름이 걸려 있는 걸로 한 10작품 넘어가죠? 한뭐 20작품도 넘을 것 같아요. 다 따져보면. 네. 거의 지금 있는 것만 36작품. 36작품이 있대요. 아직 포함 안된 작품들도 예. 그거는 일단 추가될지 안 될지는 좀 네네. 나중에 보고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해바라기를 다 그린다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해바라기는 진짜 누구나 다 좋아하는 네, 좋은 기운이 있는 네, 복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꽃이지 않을까? 자, 어떤 해바라기를 고르셨을까요? 오늘 다못 사셔도 네, 장바구니에 좀 넣어 보시겠어요? 다른 데서는 해바라기 그림이 작가 이름 걸고 하는 데는 못본것 같아요. 그니까요. 작가의 해바라기보다는 그냥 해바라기. 네. 정말 천편일률적인 해바라기. 그리고 뭐 금색의 해바라기 뭐요 정도인데 진짜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고 작품을 만나보시면 제가 뭐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고흐의 해바라기 있죠. 해바라기 꽃병. 고흐에도요 해바라기가 되게 여러 개가 나와요. 그 꽃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얼굴 큰 해바라기도 있고요. 해바라기 밭도 있습니다. 네. 해바라기가 그 프랑스 뭐 이런 데도 다 있나 봐요. 그때 못 가봐서. 네. 자, 네덜란드는 해바라기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볼때 해바라기가요. 그런 데보다, 근데 또 그렇다고 제가 동남아 가서 해바라기를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바라기가 해를 본다고 했는데 되게 그 유럽은 해가 일찍 지잖아요. 네. 그래서 해바라기가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래도 잘 자라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네덜란드, 고흐가 우리 네덜란드 작가 아닙니까? 맞죠? 네. 네덜란드는 원래 튤립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튤립이 좀 추운 데서 자라는 그런 구근 식물이잖아요. 근데 해바라기는 대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근데 이 연약한 대에 꽃이 이렇게 얼굴 큰 꽃을 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일년생이기도 하고요. 해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해바라기 얼굴만 신기한 꽃이기도 해요. 그래서 해바라기를 숭배한 그런 민족도 있었다. 그러니 복을 주는 거 당연할 것 같고요. 네, 재물을 갖다 물어다 주는 네, 그런 꽃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쭉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천 포스터도 해바라기가 가능해요. 천 포스터 같은 것도 좋을 것 같고. 쉬폰도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사실 제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제 해바라기 그림은 아닌데, 요렇게 천 포스터로 크게 제작해서 해바라기 있는 거에서,
현관에 걸어두셔도 좋고 방문에 걸어두셔도 좋고 그 뭐죠? 커튼처럼 가림막처럼 가림막으로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가림막으로. 저도 그래서 저희 집 사진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드레스룸은 항상 지저분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댁은요. 네. 이거 좀 창피하긴 한데 제가 이제 제 옷만 걸어도 부족한 게 드레스룸이에요. 제가 옷이 좀 많아가지고 사실 이게 이렇게 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드레스룸 들어가는데 원래 문이 있고 그다음 화장실, 욕실 들어가기 전에 여기 드레스룸인데 여기는 문이 없습니다. 지저분해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해바라기 청포스터를 딱 갖다가 네. 하지만 사람은 밑에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 요거는 사이즈별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해가 들어오는 또 그런 계절이 되니까 요거는 쉬폰이에요. 굉장히 가볍고요. 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불 손 넣는 그 이불에 예, 그 고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를 위에다 이렇게 걸어 두셔도 되고 이건 뭐 활용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 쉬폰 같은 경우에는 그림은 보이되 어떤 느낌? 해는 들어오는 느낌. 그러니까 차양을 완전 차양하지 않고 좀 반차양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것도 가림막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며칠 전에 가게에 갔는데 가게 현관 입구에서 들어갈 때 보면은 현관 입구가 왜 보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안에서 말고 저기 바깥에서 말고 안에서 그러면은 예, 요렇게 또 걸어두는데 이렇게 가운데 찢어진 거 그거 네 그거 이름이 있던데 잊어버렸어요. 일본 이름인데 뭐 그렇게 제작도 하는 거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해바라기 그림이 마음에 드시면 무조건 이제 해바라기 그거를 딱 침하신 다음에 액자로 갈 것이냐, 천으로 갈 것이냐, 쉬폰으로 갈 것이냐, 예, 시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달력으로 갈 것이냐, 이것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굿즈가 이렇게 또 제작되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것도 작가의 작품. 달력은 사실 시즌이 좀뭐 3월까지 됐으면 되긴 됐지만. 괜찮습니다. 이거 말고 긴 달력은 작품 그 저기 나중에 이 날짜만 잘라내시면 작품처럼 또 쓰실 수가 있어요. 해바라기. 네. 집들이 선물 그다음에 개업 선물로는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화분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화분 작은 거 사도 그냥 뭐 10만 원 금방이고요. 조금 더큰거 사면 20만 원 금방이에요. 근데 또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수 있죠. 아, 우리 사무실에는 해가 안 들어오는데, 아, 물 주는 것도 난좀 까다로운데. 이런 거 선물하세요. 네. 아마 두고두고 계속 보시는 거잖아요. 네. 자,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네. 요거는 찬에이치의 작품. 그 다음에 요거 은혁 작가. 요것도 예쁘죠? 독특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모소 작가의 해바라기 둥실. 그 다음, 요거 조금만 안으로 들여볼게요. 자, 요거는. 네, 아우, 이거 죄송합니다. 자, 요거는, 유리였으면 큰일 날 뻔했죠. 자, 제가 살짝 후, 이제를 뒤로. 자, 요거는 우리 수몽 작가의, 작가님 죄송해요. 네. 생생하고 이쁜 해바라기네요. 실버 매니큐니까요. 네, 요거는, 네, 수몽 작가의 수채화 느낌의 해바라기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뭐 제가 지금 오늘 다뭐 사람이 일어나야 될 정도로 네, 요거는 흩날리는 해바라기 좀 붉은 톤입니다. 뭐 제가 해바라기 막다 들고 와요. 자, 요것도 네, 해바라기. 이거 말고도 다양한 작품이 있으니까 해바라기 하나쯤은 걸어두시고 복을 올해 많이 기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저분해요? 많이 고르시라고요. 한 개씩 가져가면 다 예쁩니다. 네, 한 개씩 가져가시면. 어두운 집에 꽉찬 밝은 해바라기 톤을 원하신다면 요거. 네. 그 다음에 좀 우리 집은 감각적인 인테리어에, 예, 모던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이 작품. 나잘 모르겠어. 그냥, 나 그냥 여기 빨려 들어가고 싶어 하시면 찬에이지. 사실 넘버원은 요겁니다. 제일 잘 팔리는 거는 찬에이지. 요거 사이즈 600에 600 사이즈.
가격 아까 68,000원대. 68,000. 원래는 8만 원입니다. 원래는 8만 원짜리 오늘 블루밍데이 네, 처음으로 이 가격. 전부 이 액자는 거의 20%까지 가격 할인이 들어갑니다. 요거 68,010원. 네, 그다음에 얘가 가격이 너무 좋았어요. 4만 500원. 네. 아니 이게 액자가요. 액자가 4만 200원. 요게요. 네, 4만 200원. 자, 그다음에 A4 사이즈는 만 원대. 만 원대. 네, 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시계는 얘도 만 원대. 18,000원대. 말도 안 돼. 그죠? 작가의 작품을. 그다음에 천 포스터도 네, 이렇게 다 제작이 가능하고요. 천 포스터는 활용도가 많으니까 이것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바라기를 보여드리니까 제가 마치 이 기운을 제가 다 받아가지고 막 건강해지는 느낌도 들고요. 제가 나가가지고 제 지갑을 열면 제 지폐가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내 지갑이 두툼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제가 오늘 듬뿍 해바라기 기운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집에 두시고 늘 네, 해바라기와 함께 건강하시고 행복해 지셨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버시고요. 로또 해바라기? 뭘로 할까요? 로또 바라기? 네, 로또 해바라기? 네, 그렇게 네, 기원하시면 사시는 것도 좋고요. 저희 컨티뉴 아트샵에는 뭐 여러 가지 그 100분 이상의 작가. 아마 지금까지 제가 본뭐 여러 가지 아트샵, 이 그림 파는 갤러리 온라인 쇼핑몰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작가의 작품을 갖고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컨티뉴 눌러주시면 알림 받기가 가능해요. 뭔가 요즘에는 선물을 할게 없습니다. 너무 흔하니까요, 물건이. 귀한 게 없고. 그 다음에, 뭐 선물하기에 너무 고민이 많이 되고. 우리, 네, 깨톡에 선물하기에, 뭐, 맨날 커피 쿠폰이잖아요. 물론 저희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쪽으로 오세요. 선물하기 네이버에서 다 가능하니까. 네, 주소 몰라도 됩니다. 이런 선물 하나, 벽시계 선물인데 18,000원. 그다음 A4 액자 선물했는데 17,000원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데가 바로 컨티뉴 아트샵. 그러니까 알림 받기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꼭 선물할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기 오셔서 네, 선물 하실 거 아이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선물. 나를 위한 선물 그림도 좋고요. 네. 뭐 나를 위한 선물로 뭐 뭐든 마음에 드시는 내가 갖고 싶은 예, 그 그림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사이즈별, 그 다음에 다양한, 뭐, 액자도 형태가 다 달라요. 요거는 겉에 지금 프레임이 없는 거, 그냥 캔버스 액자고, 프레임은 프레임대로 또 선택이 다 가능합니다. 오는 프레임도, 네, 세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가 바로 컨티뉴 아트샵. 그리고 라이브 방송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가 꼭 올려고 하거든요. 유튜브에 컨티뉴를 치셔도 됩니다. 저희 영상이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작품 하나씩 하나씩. 그냥 보실 수 있는 네, 쇼츠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요. 자, 오늘은 블루밍데이로 세일을 해드렸다는 거. 오늘 처음이에요. 이 가격대로 보여드린 건. 쿠폰 일주일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 혜택은 일요일까지 가능? 다행입니다. 일요일까지 가능. 자, 지금. 저도 사실은 지금 선물할 거좀 찾고 있거든요. 내 친구 생일 선물이 있어서 좀 찾고 있는데. 뭐 요거 괜찮을 것 같고 감각적인 친구 댁이라면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런 기분입니다. 자, 마칠 시간이 다 돼서 갈 건데요. 여러분 그 리뷰 한번 쭉 한번 보시면서 다른 집은 어떻게 걸었나 보시면서 선물하시고 또 우리 집에 또 먼저 걸어두시는 거 좋겠습니다. 컨티뉴 아트샵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알림 받기 필수. 저는 그림 읽어주는 여자, 김유정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또 만나요.